현가입 안 해도 보실 수는 있어요. 채팅하려고 하면은 현가입 해야 되고. 그건 어디 가나 똑같고요. 아, 또리미미님 고맙습니다. UKD76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스타만 합니다. 자,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일단 투저금. 자, 게임할 때는 제가 채팅을 너무 소통을 하다 보면은 제가 좀 말이 좀 진지해지고 멘탈이 또 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게임할 때는 최대한 좀 게임에 좀 집중한, 얘기를 좀 하다가 게임 끝나면 인사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하는 시간 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게 상당히 원활하게 좀 진행이 잘 되네요. 자, 투저그일 때는 토스의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이 자식 새끼들을 잘 케어해 준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왜냐, 저그는 초반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를 너무 빨리 타면 안 좋아요. 테크를 너무 빨리 타면 나도 어차피 헬프를 못 받으니까 적당하게 일단 병력 뽑아주면서 약간 안정적인 운영을 좀 하면서 상대가 만약에 완전히 째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테크를 좀 타고 그걸 좀 약간 좀 봐가면서 까불어야 돼요. 봐가면서. 자, 그러면서 일단 질럿을 일단 먼저 뽑아서 투질럿 견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정족이 조금 불리한 경우에 내가 투질럿 밀어였는데 상대는 만약에 투칼라 질럿이 왔다 그러면은 사질럿이 오거든요.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풀어야 되니까 투질럿을 가지 않겠어요. 테란 조심, 오버로드 조심. 자, 오버로드는 최대한 언덕 위로 올려주고 시야가 끊기면 안 돼요. 11 오버로드 빼세요. 오케이. 자, 조심해야 됩니다. 초반에 털리면은 진짜 그 오버로드는 초반에 털리는 오버로드는 되게 타격이 커요. 후반에 어차피 막 자원도 마르니까. 아! 바이오닉이겠지 뭐. 자, 일단 캐논을 안전하게 결합해가지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상대가 할 수 있는 거는 원칼라 질럿에 투칼라 마린 메딕 이렇게 쳐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캐논을 갖다가 아낌없이 지어줘야 됩니다. 캐논 아끼다가 그냥 게임 후반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초반에 죽어요. 성큰 적당하게 언덕 위에 오버로드 잘 하세요. 자, 여기도 오버로드를 살짝 이렇게 모서리 쪽에 딱 띄워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확실히 보고 제가 헬프도 바로바로 갈 수 있고 나도 이제 방어를 좀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좀 잘 띄워놔야 돼. 자, 일단 심시티는 좋아요. 심시티 정말 좋습니다. 자, 심시티는 정말 좋고. 자, 상대 딱 나오죠. 자, 마린 메딕 딱 치고 나오는데 자, 일단은 저한테 먼저 올 겁니다. 저한테 먼저 올 거고 캐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뚫리질 않을 거예요. 오죠. 자, 성큰 지어요. 성큰을 지으라는 이유가 이게 압박만 해놓고 적으로 확 올라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저한테 일단 총공격이네요. 그죠? 자, 캐논을 아낌없이 게이트는 어차피 날라가도 돼요. 어차피 저그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 저그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질럿은 최대한 상대 질럿이 캐논에 못 달라붙겠고요. 잘해주고 마린 메딕은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연타력이 높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그거로 박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편은 그냥 히드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드론 쬐면서. 오케이. 자, 이제는 한번 싸먹었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줘요. 입구 막아주면서. 원래는 입구에 포트를 할 수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저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입구에 포트를 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입구에 포트를 못해요. 저를 막아주면서. 자, 1. 자, 한시 만약에 가면은 적극적인 헬프. 찔러서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적극적인 헬프가 필요해요. 자, 1. 바로 따라붙어 줍니다, 그쪽으로. 저거에 뚫리면 안 되겠죠? 질러 쏠 때 적극적인 헬프 해주면은 상대 병력이 막 질러 또 때렸다가 성선도 때렸다가 막 해처리도 때렸다가 막 저거 멋대로 그냥 팀플도 안 하고 막 저거 따로 그냥 놀면서 그죠? 개판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막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거는 계속 크고 있거든요. 특히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은 지금 빨간색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쌩쌩하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조기 축구에 나타난 호날두처럼 뛰어댕깁니다 얘가. 아이씨들 막 아 야 사살해라 아이 하면서 이렇게 막 사살하는데 그죠? 호날두 막 욕이 막 하면서 낮에 추고 막 혼자 막 포카레 스웨트 막 빨아가면서 그냥 헤드트릭 해버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포토를 갖다가 입구 쪽에 확실하게 놓고 이제 견제 이제 견제를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로 견제를 가면은 상대가 그냥 순식간에 군대 가버립니다. 질러 쭉 뽑아주면서 이제 견제. 견제는 확실히 리버보다는 핫템이 좋아요. 저는 뭐 리버를 또 컨 잘 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불발이 많이 나서 이 하필 그 항상 리버가 왜 그 마데 인 차이나인지 모르겠어요. 마데 인 점원이면 얼마 좋을까. 자 그러면서 일단 로보틱스와 스타게이트 상대가 좀 상대 부담스럽게 지금 마인으로 지금 죽여! 아 안 죽네요. 자 이것도 뭐 포토를 깔면서 버티면 되고 어차피 히드라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상황 한시도 곧 히드라가 나올 만한 상황이 갖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뻐긴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면 돼요. 자 이제 히드라 나오죠. 자 어렵게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익스트라 하이로. 자 아까 초반 방송 초반만 해도 되게 렉이 안 걸려서 되게 좀 좋아했었는데 아 스타 진짜 미치겠네요 렉 때문에. 네. 일단 렉 개선이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후 보고 자 질러서 일단 몸방 치면 되죠. 후후후 같이 싸워줘야죠. 자 이제 미니맵을 잘 보고 있다가 상대의 그 저 흰색 토스에 미니맵에 흰색이 뜨는가 안 뜨는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예. 무조건 셔틀입니다 그거는. 업줘 보일 수도 있지만은 거의 셔틀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오! 예, 오목 두고 앉아있네요. 예. 그러니까 발리지. 자 구! 자 구 갑니다 구. 자 구 밀어 이어요. 자 구 밀어 이어야 됩니다. 자 밀어 이어면서 바로 찍어주고 이제 견제 준비 주면서 셔틀 찍어주고 하템 찍어줘야 되겠죠. 자 이 꼬목 쏘는 친구부터 일단 죽여버리고요. 자 입구를 일단 안 막았다는 것 자체가 아까 센터에 그 잡아놨던 그 병력들이 절대 안 뚫린다라고 생각했나봐요. 네. 그거는 센터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그냥 센터의 머무름이죠 머무름. 네.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외곽 쪽에 캐논을 좀 지어놔야지 전제 같은 게 들어오다가 그래도 피를 조금 더 깎아놔야지
견제를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견제는 일단 당하면은 확실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빨리면은 요즘은 견제를 거의 다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상향 뭐 평준화 되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게임 집중하면서 하니까 또 좀 재밌긴 하네요. 스레도 좀 한 번씩 입고. 자 이제 자 견제 시간이죠. 견제는 테란으로 갈 때는 무조건 커세어를 함께 섞어서 들어가줘야지 무사히 커맨드 주위에 하이템플러가 내려서 찢어줄 수 있어요. 자 이제 속업이 항상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원에 핫템 찌짐이업을 안 하고 갈 뻔했어. 내려가지고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볼 뻔했어요. 하이템플러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요게 중요하단 말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완전 망신당할 뻔했습니다. 엥? 이러면서 어디 탓할 수도 없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어요. 저런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 프로브가 은근히 잘 껴. 은근히 잘 낍니다. 스톰포지 돌려주면서 자 스톰 업되면 되는 순간 바로 들어가면서 상대 일꾼을 그냥 쭉 잡아주겠습니다. 세 군데 거의 뭐 연달아서 쭉 견제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저것도 칠러지 많기 때문에 자 핸드블록은 좀 태어났다가 자 오케이 거의 다 됐네요. 레디 액션. 뭐야? 견제. 피카츄. 한 번 더 피카츄. 자, 9시가 지금 5시 들어갈 때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들어가면 아무리 멀티지 잘 되는 애라도 일꾼 피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바로 나가네요. 멘탈은 상당히 약해요. 아 이제 센터 탁 뚫어주려고 했더만은 아 바로 나가네요. 오케이. 어우 깔끔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되게 잘해줬어요. 초반에 제가 막은 것도 그래도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좀 깔끔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아우 예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팀